네, 여기서부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노 수업이 될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베이직 챕터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제가요, 일단은 보면은 모든 챕터는 베이직 챕터가 항상 있어요. 모든 건다 볼까요? 자, 베이직 챕터 있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건 제 스케치 처음 만든 거랑 헷갈렸어요. 거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챕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베이직 챕터를 처음 수업 시작할 때쭉 설명하고, 어플리케이션 챕터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베이직 챕터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들 쭉 나열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여기 보면 베이직 챕터 해가지고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UI 있죠. 그래서 이 UI를 설명해 주는데, 이 라이노가 이 명령어 체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몇년 동안 이렇게 고민했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그런 저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쉽게. 첫 번째, 뷰폴트. 뷰폴트는 아시다시피 여기 더블 클릭하면 커지고, 뭐, 작아지고, 그죠? 뭐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펜 되고, 여긴 뭐야? 아크로티드 되는 거죠. 쉬프트키 누르면은 펜 되고요. 이해되시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얘를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뷰포트다. 쉽게 설명해서 빠르게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보면 커맨드. 이것도 말 그대로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락을 해제하잖아요? 그러면 다 뜯을 수 있어요. 뜯어가지고 밑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옆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위를 선호해요. 그래서 뭐 플러그인 같은 것도 나오면은 다 계속 플러그인도 무지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다음에 락을 딱 걸어놓으면 딱 락이 잠기는 거죠. 커맨드 메뉴. 그 라인은 항상 대화식이에요. 항상. 항상 대화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커맨드를 잘 보고, 좀 명령어가 잼밍 된다 하면, 좀 섞인다 그러면 ESC키를 막 여러 번 눌러주면 항상 디폴트로 돌아와요. 그다음 위에 게 풀다운 메뉴고요. 여기는 툴바, 오른쪽에는 무슨 프로퍼티 메뉴인데, 일단은 그이 풀다운 메뉴를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줘요, 애들한테. 왜냐면 풀다운 메뉴를 이해하면 프로그램이 100%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 쉽게 설명해줄게요.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아요. 똑같고 new 하면은 그냥 뭐냐, 어떤 라지 오브젝트의 밀리미터냐, 미터냐, 인치냐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오픈을 하게 되면은 지금 3DM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다 오픈할 수 있어요. 뭐 3DS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불러올 수 있죠. 그죠? 근데 오픈과 임폴트 차이가 뭐냐는 거죠. 오픈은 불러지 원래 물어보고 제가 답날 때가 기다리는데, 오픈은 불러오면서 그 전에 있던 작업 파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리프레시 되는 거죠. 근데 임포트는 기존 거에서 플러스 시키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는 걸로 아시면 되고, 임포트, 엑스포트 그 확장자 같은 거좀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디터는 쭉 보여주고. 근데 이거 설명하면 진짜 끝도 없거든요. 뭐 블럭이 뭐냐, 비즈빌리티가 뭐냐, 뭐 설명하면 끝도 없는데, 이건 형이 이제 알아서 유도리케 하시고 다 유도리케 다 하세요. 그런 메뉴들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메뉴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저는 이거를요 매시간 시작할 때마다 항상 애들한테 뭘 이제 각인시켜. 잘 보세요. 이거 뭐죠? 선택 트리죠? 이거는 포인트죠?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건 위치도 기억해야 돼요. 꾹 눌러볼게요. 라인이죠? 꾹 눌러보고 있으면 커브, 꾹 누르고 있으면은 서클, 꾹 누르고 있으면은 엘리프스. 그냥 이거 보세요. 이건 개념이 이야기 때문에 쭉 보세요. 제가 이 오더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순서대로. 자, 여기서도 라이노가 보여요. 일단 저는 모든 명령어를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 놓거든요. 이게 편해요. 왜냐면 바로 탁볼수 있게끔. 위치로 되게 많이 기억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할수 있거든요, 사실. 자, 이렇게 있죠? 얘네도 두 줄로. 얘도 두 줄로. 그러면 여기가 네트워크 서피스, 여기가 패치고, 딱 그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했죠. 얘는 솔리드죠. 얘는 솔리드 툴이죠. 일단 만들진 않을게요. 얘는 커퍼 오브젝트죠. 그 다음에 얘는 메쉬죠. 그 다음에 뭐 조인 있고 뭐 있고 쭉쭉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폼 있고 뭐 어나리시스 있고, 이것도 심해 쭉 있는데 이거 뒤에 것까지는 펼치지 않을게요. 자, 여기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규칙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그룹핑을 발견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다 커브에 대한 이야기죠. 보면은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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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이에요. 서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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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이에요. 저는 억양도 이렇게 해요. 솔리드 솔리드 툴이에요. 다시 할게요.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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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이에요. 서피스 서피스 툴이에요. 솔리드 솔리드 툴이에요. 그러니까 커브 툴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커브 툴이죠. 커브 툴은 지금 잘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필렛 서피스가 나오는데, 꾹 누르고 있으면 나오는 게 서피스 툴, 이렇게 커브 툴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이게 커브트리죠. 커브트리인데 여기 앞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의 커브를 다 모디파이 할 수 있어요. 모디파이. 그러니까 얘 갖고 얘는 모디파이 못 해요. 서피스 갖고도 커브 모디파이 못 해요. 커브는 커브에 국한된 모디파이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주면은 지금 여기 있는 모델링 요거잖아요.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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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이라는 거죠. 얘 갖고 얘네들 다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얘를 수정하는 거고 얘가 수정하는 거고요. 대충 이해되시죠? 오더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얘는 커브 프롬 오브젝트는 서피스나 솔리드에 있는 거에서 커브를 추출해서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라이노의 한 90%는 커브를 바탕으로 서피스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건데 역으로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막 설계할 수 있는 리버스로. 그래서 쭉 설계하다가 여기서 커브를 추출하려고 싶으면 커브 프롬 오브젝트를 통해서 다시 커브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는 거죠. 생태계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수업 자체가 이제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게 되는 거고. 일단 얘를 다 닫을게요. 저는 애들한테 각인을 시켜요. 뭐뭐뭐뭐 다음에 뭐다. 커브 다음에 커브트, 서피스 서피스트, 솔리드 솔리스트 이렇게 항상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게 저는 애들한테 뭘 주냐면요, 처음 시작할 때 그 라이노 한글 헬프 파일이 있거든요. 한글 헬프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에 라이노에 잉글리시에 헬프 있죠. 이 파일과 이걸 대체시키면 돼요. 한글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한글 헬프 파일을 일단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이랑 똑같이 바꿔놓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에서 덮어 씌워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커맨드 헬프가 없으면은 꺼졌다고 치면은 여기에 보면은 헬프에 보면은 커맨드 헬프라고 있죠. 치면은 한글로 딱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잘 보세요. 로프트를 할 거다 딱 치면은 로프트에 대한 게 딱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 플레이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요. 프로파일 커버가 있어야 되고 갤러리 연결하는 게 이런 면이 나오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헬프 한글로 볼 수 있어요. 애들한테 주면 되죠. 한글 헬프 파일을. 그리고 전 항상 또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옵션 들어가요. 옵션 들어가면은 이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건데 일단 라이노 렌더 들어가서 이제 뭐 나중에 렌더링 할 때 이제 할 수 있겠지만 네 이제 편집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에 항상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은 유니트에 보면 일단 밀리미터 그 다음에 Absolute Tolerance 값이 있죠. Absolute Tolerance 값이 뭐냐면은 허용 오차 값이에요. 절대 허용 오차 값. 근데 이게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하여튼 0.001 유닛이니까 0.001mm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 이렇게 커브를 그릴 때 자 보세요. 이 커브를 이렇게 그리고 이 커브를 이렇게 그릴 때 이거 허용 오차 0.01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겠죠. 건축이 0.01mm의 톨러런스 값이 필요할까요? 건축은 제 생각에 0.1만 갖고 가도 충분히 0.1mm 설계하다가 0.1mm 틀릴 수 있잖아요. 예, 혹은 0. 뭐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데이터가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전 한 0.1mm 정도로 아니면은 뭐 한 1mm 정도로 해요. 애들 그냥 어차피 수업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경기장을 패널라이징하고 그걸로 갖고 라인 갖고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하는 사람이 막 안 된다고 무겁다고 막. 근데 딱 보니까 토런스 값이 0.001로 돼 있대. 경기장 때문에 뭔가 한 0.001은 무의미하거든요. 진짜 이거는. 그거는 진짜 0.001에서 0.1로만 바꿔도 굉장히 빨라지죠. 그런 값이 있다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어피어런스 값 보면 이런 것도 다 커스터마이징 가능해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여기 얘를 검정색으로 바꿔요. 저 검정색이 좋아요. 그 다음에 컬러는 하얀색으로 바꿔요. 글자는 하얀색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저는 얘를,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뭐냐면은, 이런 커브가 있고, 이런 커브가 있으면은, 내가 블렌드를 한다고 봤을 때, 얘랑 이렇게 하면은, 다시요. 얘랑, 그죠?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해드리면은, 들어가서, 컬러에서, 여기 보면은, 잠시만요. 여기 어피어런스에서 어디벤스 세팅에서
어드밴스 센터 들어가면은 여기에 쉐이드 돼 있죠. 쉐이드 돼서 백페이스 세팅이라는 게 있죠. 보시면은 이걸 선택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한번 맥스도 똑같죠. 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거에 대한 액추얼 면은 사실 여기서 봤을 때 면이지, 여기서 봤을 때 면이 아니잖아요. 맥스에서 박스 만든 다음에 면 하나 지우면 통통 비어있잖아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노말이 이렇게 되잖아요. 노말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쉽게, 여기서도 지금 그레이고 여기서도 그레이죠. 이거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게 얘를 싱글 컬러 백패스 한 다음에 얘를 예를 들면 한 약간 이런 녹색 정도로 이렇게 주고 트랜스퍼런시를 예를 들면 뭐한50 정도 주잖아요. 이렇게 볼수 있죠. 녹색. 녹색이 약간 트랜스퍼런시 보이죠, 지금? 그리드가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모델링하기 편하죠. 이제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쇼컷도 만들 수 있고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꼭 한번 탐사해보시고, 그냥 OK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스냅, 뭐, 어서, 그 다음에 뭐, 오스냅, 뭐, 플래너 이런 거 있죠. 레코딩 스토리. 이런 거 아시죠? 스냅은 뭐, 이런 거 스냅이고. 그 다음에 뭐, 엔드, 뭐, 포인트, 뭐, 이런 거 나눠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90도를 돌려주고, 뭐,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그걸 설명을 해줘, 디스플레이 값을. 그 다음에 보면 유닛과 페이지, 유닛을 밀리미터 아까 보여드렸죠? 예? 네?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오픈,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보면 프로퍼티 주석 달수 있고. 지금 그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언두, 뭐, 리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비주어빌리티 나오는데, 비주어빌리티도 지금 보면은, 잘 보시면은, 힘들어도 좀만 참읍시다. 저도 최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한번 레코딩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주얼빌리티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거 저는 이제 맥스나 뭐 다른 프로그램 쓰면서 가장 좀 최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편하게 원하는 작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보시면은 이런 거죠. 비저빌리티 말 그대로 화면을 저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선택했죠. 그 다음에 비저빌리티를 어딨어요? 비저빌리티 어딨어? 여기 꾹 누르면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걸딱 누르면은 내가 선택한 것만 제외하고 다 마치 맥스의 아이솔레이션 모드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모델링이 편하거든요.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다시 나타나고 얘 선택한 다음에 되면 탁 나타나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보면 커맨드 다 레코드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가 얘를 잡고 얘를 딱 하면 지금 뭐 커맨드 막 올라가요? 들어 올라갔죠, 뭐가. 결국에는 뭐냐면은 보세요. 얘를 선택했죠? 이거 선택하는 순간 이 선택을 인버트 시켜요. 그럼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게다 선택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걔네들 하이드 시키는 작업이 그냥 그 버튼 하나로 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크로 기능 같은 거죠. 그런 이런 이제 비저빌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옆에 보면 셀렉션 모드 있죠? 잡은 다음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포인트만, 장면에 있는 포인트 다 선택돼요. 그죠? 그 다음에 꾹 누르고, 뭐 커브면은 커브가 다 선택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꾹 눌러서, 서피스면 서피스만 선택되고, 또 눌러서, 솔리드면, 솔리드가 어딨죠? 네, 프리 서피스. 클릭하면 프리 서피스가 되고. 이해되시죠? 굉장히 쉽게 작업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비저빌리티 꼭 설명해주고요. 컨트롤 포인트 아까 F10번 눌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피 페이스트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인데 라이노가 강점이 뭐냐면은 라이노 두개 띄워놔요. 맥스도 그런 스크립팅이나 그런 게 있는데 잡아서 그냥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와요. 편하죠. 그 스케치업도 이런 기능이 적용되죠. 그 똑같은 좌표에 들어가는 건가? 네네네. 똑같이 나한테 들어갔잖아요. 그잖아요. 굉장히 편하죠. 이런 기능이 지원된다는 거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 설명해 드렸고 그룹 있는데 그룹은 많이 장려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저거 있죠. 그 조인 같은 거. 조인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데 이두 개가 조인이 안 돼요. 조인이 안 되네. 조인이 안 되네. 왜안 되죠?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인 시킬 수 있다. 어떻게 조인 시키는지 아세요? 연결해. 그래도 되고, 아니면 Absolute Truth 값을 올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얘를 뭐한 여기서 봤을 경우 한 10도 크다? 준 다음에 잡아서 조인하면 조인 돼요. 보세요.
왜냐면 톨러스 값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그냥 옮겨버리는 거예요. 웰드 시킬 때 그거랑 똑같이 그게 톨러스 값이 진사다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그래서 조인을 많이 장려하고요. 조인의 반대는 엑스플로러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레이어인데 레이어 별 3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블럭도 하면 좋은데 블럭은 레퍼런스예요. 마치 폭시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넘어가고 형이 알아서 해보시고 레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요것만 설명할게요. 특징만 설명할게요. 레이어, 이 레이어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더블 레이어가 가능해요. 이렇게. 레이어를 얹힐 수 있어요. 이렇게 1층 하면 1층의 벽체 뭐 이렇게 더블 레이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제가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오브젝트를 만들면 어디 들어가나요? 디폴트에 들어가죠. 왜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요번에 빨간색으로 레이어를 바꿨어요 제가. 네? 얘는 지금 디폴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제가 컨투어를 할게요. 컨투어 커스텀 오브젝트 있죠. 컨투어를 하면은 1mm 시색진이 잘리는 거거든요. 자 컨투어 잘렸죠. 이렇게 잘렸죠. 그런데 얘네들은 빨간색 레이어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활성화된 레이어에 인풋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굉장히 유습한 기능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얘를 지금 빨간색 여전히 있죠. 얘를 갖고 제가 익스트루드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커브 해볼게요. 되죠? 빨간색이 되죠. 네. 근데 그 커브는 여전히 어디 있죠? 디폴트. 그러니까 항상 인풋과 아웃풋이 확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죠? 그런 개념으로 레이어를 활용해야 된다. 특징만 잡아주는 거예요. 기존 알고 있는 거에서. 조인 익스플로드에 대한 개념이고, 트림 아시죠? 트림이랑 스플릿. 스플릿 여기서 지금 서피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커브 만든 다음에 ISO 인스펙터 와이어 프레임 한 다음에 짱 해가지고 창문 내듯이 구멍 뚫었죠. 그런 거 이제 설명해 준 거고요. 리빌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아까 디그리 바꾼 거. 그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나머지 좀 넘어가고 뭐 줌이 나온 대신 아까 다 얘기했던 거 C 플랜이라고 나오는데 C 플랜 좀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일단 C 플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뭐 무브 그죠? 캐드랑 굉장히 똑같잖아요. 무브 안에 좌표 해주면 되고. 그래서 저는 처음 이거 했을 때 X한테 XYZ랑 절대좌표, 상대좌표, 뭐 골뱅이 치고 가는 거 그런 거 막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쭉 나중에 또 뒤에 부분을 설명해 주면 되고. 어차피 지금 인터페이스 인트로덕션이거든요. 요즘 툴링에 대한 그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뭐 헬프파일 아까 한글 헬프파일 있죠? 설명해 준거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잘 보세요. 라이너 5는 완전히 틀린데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뭐가 있죠? 렌더드 하면 렌더드 된 거 있죠. 렌더드로 하게 되면은 커브가 안 나와요. 이럴 경우에 학생들이요. 요즘 커브 없어요. 그런 애들은 긴장하지 말고 화내지도 말고 옆에를 괴롭히지도 말고 그냥 섀도우로 바꿔주면 돼요. 예, 그냥 바꿔주면 돼요. 아니면 뭐 고스트도 있고요. 고스트는 이렇게 무슨 이런 모델들이 다 지원이 된다는 거죠. 여기 C플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섀도우로 바꿔주고요. 또 가운데 버튼 나와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버튼 클릭하게 되면 와이어프레임, 왼쪽 버튼 클릭하게 되면 쉐이드 모드. 라인은 왼쪽 오른쪽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꾹 누르고 있으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탁 클릭해주면 얘네들이 탁 살아남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도 해보시면 알죠. 그럼 이런 것들 단축키 설명해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챕터 나왔죠. 레드랑 바꿔보고 화면 움직여보고 커맨드면요 오브젝트 생성해보고 셀렉션 윈도우 크로스 알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브젝트 돌리고 하고 빼고 뭐 스프릿 트림 이런 거 알죠. 좀 높아심에 스프릿 트림 이런 걸 좀 더 이야기해드리면 이런 식으로도 라이노는 가능해요. 뭐냐면은 한 번씩 다 이제 예를 들고 해볼 거라는 거죠. 형이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런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했어요. 얘를 내가 스프릿 할 거예요. 그래서 스프릿 여기 있죠. 이건 트림이고 스프릿 클릭을 하고 가보세요. 투, 그니까, 스플릿 될 오브젝트가 뭐냐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커팅 하는 오브젝트가 뭐라는 거죠. 예. 그죠. 그러면은, 지금 위에서 잘랐으니까, 이 자동으로 얘까지 잘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좀 굉장히 유연해요, 유연해.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유연하다는 거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어떨까요?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해주면 되고, 레이어 한번 해갖고, 이동도 시켜보고, 레이어 이동하는 거나 맥상 비슷해요. 선택한 다음에 해보면 돼요. 그냥 비저빌리티. 뭐 이것만 선택해보고 한글 라이노 파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인트로덕션 해주고 하면은
첫째 수업이 여기까지예요. 첫날. 저는 굉장히 인텐시브예요, 수업 자체가.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수업 중간중간에 애들이 감을 못 잡을 때전 이걸 이따 항상 돌아와요. 여기 부분 용어 설명 부분은 항상 들어오고 이 부분 항상 들어와서 항상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이 알아야지 계속 그 피셔 에듀케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안 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짓게. 자, 이제는 커브인데요. 제가 커브는 이제 제가 한 번에 딱 끝내 드릴게요. 우선은 일단 커브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두개 명령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가면 말 그대로는 봐보세요. 뭐 캔슬, 캔슬로 이런 게 되게 어쨌든 선택 툴이에요. 디폴트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모든 명령어들은 보면은 이렇게 뒤에 삼각형이 조그맣게 있죠. 이거는 fly out 맨이에요. fly out. 지금 fly out이 없는 것도 있죠. 여기 삼각형이 조그맣게 있죠. 그러면 fly out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fly out 메뉴를 클릭하고 있으면 이렇게 포인트가 뜨죠. 그래서 포인트 하나 클릭할 수도 있고 잘 보세요. 얘네들은 여러 개의 포인트를 동시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포인트를 하고 요런 거는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할게요.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딱 보시면 써 있잖아요. 첫 점. 혹은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다시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끝점. 혹은 커브와 두 개의 커브가 있으면은 이런 게 굉장히 분석 툴이 강하다는 거죠. 커브가 있으면은 보세요. 셀렉트 닫힌 커브. 잠깐만 다시요. 두 개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어나리시스랑 있는 거랑 비슷한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준비를 하나 안 하고 해서 커브가 포인트 하나 있죠. 이거 선택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오브젝트를 찾고 그다음에 포인트를 찍어주면은 지금 찍은 포인트와 아니 상관없어요. 찍은 포인트와 가까운 포인트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두 개의 각각 있는 멀티플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커브를 아니 포인트를 생성해 주는 방법이야,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인트를 무조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 뒤에 어나리시스 보이는데 그때 제가 다시 해줄게. 그리고 이제 라이노 그라스호퍼 이런 거 보면 같이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이런 이제 포인트들에 대한 명령 체계가 있다는 거죠. 10개, 10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가 만들어지고 얘를 익스플로드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포인트로 바뀌어지는 거죠. 개별 포인트. 그냥 포인트를 이렇게 배려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에서 삽질을 좀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지금 커브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커브들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다시 볼게요. 커브 툴이 됐죠. 서피스 툴, 솔리드 툴이죠. 이걸 수업 시작할 때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보면은 커브 툴이에요. 커브 툴은 뭐냐면 얘를 수정하는 툴이에요. 수정자예요. 그러니까 수정자는 일단 나중에 제가 한 번에 설명해 드리고요. 또이 커브 수정자와 서피스 수정자가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다 알고 들어가면 한 반은 먹고 들어가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금방 막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여기 얘는 뭐가 많잖아요. 이거는 딱한 가지 혹은 몇 가지 룰로 일단 해결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일단 이 커브와 일단 전반적으로 이게 다 커브라는 추상 명사 안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커브와 이 라인의 차이는 뭐죠? 디그리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폴리 라인을 한번 해볼게요. 폴리 라인 일단은 내리고 폴리 라인은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이 디그리가 3이 되면은 커브로 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일단 라인을 해놓고 제가 이 라인, 단일 라인을 딱 키니까 지금 밑에 목적이 굉장히 뭐가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라인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메소드를 지원해주는 건데 뭐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일단은 노만 나오면은 그러니까 절대로 얘는 개별적으로 생성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서피스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커브를 클릭한 다음에 노말 있죠. 노말을 클릭하면은 참조할 수 있는 서피스를 선택하라 그러거든요. 선택했어요. 자, 온 서피스가 떴죠.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여기서 딱 클릭하니까 이 점과 수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0 하면 100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 100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요. 노말. 다음에 노말인, 말 그대로 노말 포인트를 수직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시입해가지고, 엔터를 딱 쳐주면은, 왜 그러죠? 일단데 자, 로마에서. 자, 어쨌든, 돼요. 하여튼, 해보세요.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세요. 형식 들어가서. 노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번에는 앵글드. 앵글드는 뭐냐면은, 되게 간단해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베이스, 지금 보면 베이스라인 그리죠. 베이스, 스타트 베이스. 여기서 시작할 거다. 그 다음에, 시프트 키 누르면 수직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엔드 베이스 해줬죠. 베이스가 나왔죠. 이렇게 수직하게. X와 평행하게.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45라고 적잖아요. 45도 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시고 몰라도 할 수,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편한 기능이죠, 굉장히. 보세요. 또 다시 할게요. 앵글드 한 다음에, 그, 보셔야 돼요, 다. 저 화면이. 이거 클릭하고, 이거 클릭했죠? 그 다음에, 45도 하면은, 그 기준에 대해서. 여기서 45도 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거기서 90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 편이에요. 몰라도 되죠, 사실은. 버티컬 하게 되면은, 잘 보세요. 탑뷰에서 버티컬 그리면 점밖에 안 그리죠, 이렇게. 점밖에, 그죠? 다시요. 버티컬 해가지고 딱 하면 점밖에 안 그려지죠. 점, 보이시죠? 결국에는 수직하는 커브가 그려지는 자동으로. 그니까 이것도 사실 몰라도 되겠죠? 몰라도 되긴 되는데, 이 버티컬은, 편의상 빨리 그릴 수 있겠죠? 4포인트도 참 재밌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4포인트 클릭했어요. 4포인트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여기를 기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리겠다. 굉장히 편하죠? 만약에 그걸 모를 것 같으면 CAD에서 할 것 같으면 그려놓고 트림하고 막 쇼를 해야 되거든요. 편하죠. 그 다음에 뭐 바이섹터. 바이섹터 같은 거 봐보세요. 너무 간단해요. 클릭하고 양쪽으로 드세요. 아, 오케이. 바이섹터는 이분법씩 나누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이섹터 잘 보세요.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고 이 각도 그 다음에 아, 다시요. 바이섹터 클릭했죠. 베이스 클릭하고 스타트 베이스 그 다음에 디아더 베이스 가운데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해볼게요. 네, 말 그대로 바이면은 두 개잖아요. 바이스 할 때도 섹터 그러니까 어떤 섹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보세요. 화면을 보셔야 돼요. 클릭하고 여기 가운데죠.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게 바이 섹터 아니 이게 바이 섹터라는 거죠. 이건 무조건 오리진이고, 첫 번째 다음 점, 두 번째 다음 점, 가운데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바이섹터예요. 그 다음에, 퍼펜디큘러는 말 그대로 그냥 수직한 거예요, 수직한 거. 수직한 거, 이렇게 수직한 거 잡아주는 거. 이렇게 수직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익스텐션, 여기 보스 사이드 있죠. 보스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있잖아요.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익스텐션은 말 그대로 그냥 뭐, 확장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좀 더 깊게 설명하면, 막, 항상 라이너는 커브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익스텐션 할 때, 커브잖아요. 그럼 이 커브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에 대한 익스텐션이 그냥 라인으로 나오는데, 이따 익스텐션에 대한 메소드를 배우거든요, 우리가. 이때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에도, 그 익스텐션이나 명령어가 있거든요. 요거 익스텐션이나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택했을 때 다시요 익스텐드 커브 해놓고 커브 선택해가지고 아하 이렇게 해놓고 F10번 누르고 뭐 이런 커브 값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익스텐션 시켜놓고 바운더리가 얘가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죠. 타입 나오죠. 내추럴 있고, 뭐, 스무드 있고, 아크도 있죠. 만약에 스무드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스무드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이 절점에 대한 부분이 끊기지가 않아요, 커브 값이. 나중에 분석하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어쨌든 지금 라인이니까, 라인만 계속할게요. 그 다음에 탄젠트 있죠. 탄젠트 같은 경우는, 라인에서 했을 거예요. 아니, 캐드에서.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두개 커브가 있으면은, 뭐 라인 있으면은, 뭐 탄젠시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 한 번씩 해보면 돼요. 지금 제가 해서 라인이란 메소드 설명했죠, 쭉. 그죠? 이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 뭐가 많은데, 이게, 요즘 하는 말로 쫄지마다니까요? 없어요.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건 그냥 라인이죠. 이건 폴리라인일 뿐이죠. 이건 바이섹터죠. 이건 노말이죠. 이건 버티컬이죠. 이건 포 포인트드죠. 이거는 바이섹터죠. 이건 앵글드죠. 이거는 뭐 스로우 포인트일 거예요. 라인 스로우 포인트. 그죠? 라인이 이건 한번 해보세요. 컵 만들어 놓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되게 간단하죠. 라인 다 잡혔죠, 한 방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말 그대로 이게 이거를 이렇게 프린트 스크린을 이렇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뒤에 하얀색으로 뭐가 가까이서 보세요. 하얀색으로 뭔가 보이죠?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이거 이러한 환경일 때 이걸 쓸수 있다는 거예요. 탄젠트 투 커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쓸수 있거든요. 여기 라인을 그려준다는 거죠. 보시면 뭐, 이 라인 잡고 이 라인 잡고 그려지는 거죠. 여기 보여요, 이렇게. 뭐 하나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커브의 퍼펜디큘러랑 커브의 탄젠시를 맞춰주는 거니까 지금 뭐이 퍼펜디큘러랑 보이시죠? 이렇게 뭐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폴리라인 이 요거를 요게 그나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네, 그럼 이거 보면은 커브를 폴리라인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커브가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재밌어요. 봤죠, 이렇게 다 수직이에요,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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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이라는 거죠. 마치 넙스 모델을 메쉬로 바꾸는 거 똑같죠. 그죠? 이랬어. 등간격이 아니겠네? 등 간격은 아니죠. 완전 일직선으로만 바꾼 거죠. 최대한 그 형태. 근데 그 형태에 대한 톨런스 값은 여기 있잖아요. 톨런스 값은 한번 실험해보죠. 톨러런스 값이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대 앱솔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게 있는데 잡고 선택한 다음에 이 톨러런스 값을 뭐한 50분 정도, 40분 정도 걸릴까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거 보면 디비에이션이 크죠. 디비에이션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얘는 결국에는 이제 직선이에요. 커브처럼 보시면 결국 직선이에요. 그죠? 자꾸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거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 이게 하나하나 직선 패널이에요. 그럼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몇 개의 직선 패널이 필요한지 우리는 이런 것도 지금 옵티마이제이션이죠. 하나예요. 그죠? 굉장히 쉬운 거지만 그래서 이 정도 좌표 값에서는 하나의 패널로 뽑아가지고 할수 있겠다.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이걸 이분하게 하고 싶다. 근데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단순한 뭐 대단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할수 있다는 거죠. 일단 지우고요. 딜리트가, 오케이. 그럼 라인 끝이에요. 끝이죠? 근데, 네네. 자리를 네네. 전에 기존 선거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수치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폴리라이라는 그 아까 그 특정한 그 인직선으로 네. 이런 걸 바꾸는 거. 전 포인트를 빼는 위해서, 수치를 빼기 위해서 네. 이거는, 그걸 바꾸는 거. 근데 그거는 좀더 개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진짜 지금부터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디더그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커브를 만들어 놓고 진짜 만들기 위해서는 뭐 직선으로 이렇게 뭐, 옵티마이제이션 하지 않았잖아요. 진짜 이런 도전 그때는 전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런 조각조각조각 이렇게 내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패널화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미니멈 맥시멈 값을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를 하나 잠깐 별도로 설명해 주면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이걸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에 리빌드를 시켰어요. 지금 형칠이 형이 말씀하신 거대로 지금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컨트롤 포인트를 삽입을 하고 10번을 눌러가지고 예를 들면은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로직을 짜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단공면으로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커브처 값이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 하나 애들이 이래요. 선생님 여기는 왜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설명은 복잡한데 이 컴퓨터 그래픽을 빨리 구현하기 위해서 처음에 최초로 모델된 거기에서 최소한의 메싱 작업만 해서 그것만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게 제가 돌려볼 때마다 계속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비디오 카드에 의해서. 그래서 최소한 미니멀지 시켜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만큼 왜곡시키니까 이 부분이 못 따라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디스플레이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리메시 있죠. 리메시 클릭해서 들어오죠.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형치령에 의해서 하는 방법은 그래프퍼에서 이제 패널라이징을 할 때 그거를 다 파라미터를 살려가지고 하면은 뭐 500이면 500, 400이면 400딱 나오는데 더 클래식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여기 있죠. 폴리를 메쉬로 바꾸는 거. 클릭을 하세요. 그냥 갖다 놓고 디테일 컨트롤 있죠.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맥시멈 엣지 앵글 있죠. 이걸 예를 들면 뭐 한 100 정도 잠시만요. 30? 그 다음에 미니멈 엣지 30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프리뷰 시켜볼까요? 그쵸? 그 다음에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좀 더 공부하는 걸 좀 더 확 알기 위해서 60 해볼까요? 두 배로 되겠죠? 미니멈이 60이고 맥시멈이 60이니까 어떻게 60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60짜리 패널라이징이 된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를 뭐 깨거나 뭐 해가지고 보면은 이 패널 하나가 60이라는 거예요. 60에 맞게끔 가장 이렇게 이분하게 나눠진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이렇게 거의 안 하거든요. 되게 단순한 방법이에요. 이건 실무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그래프로 구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치수를 이렇게 네. 어차피 공급화된 그 판넬을 써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건 진짜 특이한 케이스 있잖아. 그렇죠. 양 공유 이렇게 짓는 건 특이한 케이스잖아.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청자랑 비용들이 하려면 이렇게 빤빤도 해야 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동의하고 똑같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라소프에서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라소프 훨씬 컨트롤하기 편하니까.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200에서 100, 300, 그럼 여기 나오는 정보도 있죠. 이 정보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 면적을 바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이 면적을 가지고서 다른 거랑 또 대입을 했을 때 안 됐을 때는 그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주기 위해서 슬라이드 바꾸면 또 계속 바뀌니까 이거는 한 다음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나온 아웃풋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또 이렇게 이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웃풋은 동일하게 나와요. 혹은 더 그러니까 플렉시블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셨죠? 예.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디까지 있지? 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자, 서클 있죠? 다들 캐드의 신이시잖아요. 특히 우리, 은기령, 뭐, 캐드 즐기, 거의 뭐, 남들이 보면 만드는 진짜 장난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는 저는 이거를 일일이 그리지 않을게요. 그냥 브레인스토밍만 할게요. 이거 보면 중심에서 레디우스죠? 거기서 중심에서 레디우스잖아요. 네. 이건 뭐죠? 두 개의 포인트를 그리면서 간다는 거죠. 그죠. 얘는 뭐죠? 세 개의 포인트잖아요.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 근데 이런 게 있네요? 커브가 하나, 이렇게 하얀색 커브가 있네요? 그죠. 예. 네.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커브를 참조해서 그 커브에 수직하게 그리는 이런 식으로.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 네. 잘 보세요. 뭐, 그, 뭐죠? 뭐, 공간, 그때, 네. 예전에 작업했던 거, 그 형태로 한다고, 좀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자, 통치령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프로파일 넣는 거죠. 여기 밑에 커브가 있죠. 뒤에 밑에 깔려있는 게. 잡고, 끝점 간 다음에 얘는 한 이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얘는 한 이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얘는 한 이 정도 잡고. 됐죠?
프로파일이 자 쿨하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서 원네일로 돌리면 돼요. 원네일로 원네일 레일 클릭하고 프로파일 순서대로 클릭해주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지금 잡아 이게 꼬였죠. 맨이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라이너 버전업을 하면서 이게 더 나아지는데 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오더링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여드리는 건데 다시 원내를 해볼게요. 클릭한 다음에 지금 제가 약간 이 원에서 왼쪽 부분을 클릭하죠. 그럼 여기서도 왼쪽 부분으로 흐름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흐름이 꼬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금 너무 수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더링의 문제가 아니라 수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꽂히는 거거든요. 여기 프로파일 여기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버전업을 하면서 점점 좋아지긴 해요. 예전에는 이 오더링을 되게 심각하게 탔거든요. 라이노 버전 뭐 3대나 있거든요. 그럼 뭐 그게 보면 되고 이거는 뭐 몇 개의 커브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냐 보니까 뭐 얘랑 뭐 얘랑 뭐 얘랑 뭐 그렇죠. 뭐 두 개 얘랑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 뭐,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면 저 알아서 하시고, 여기 세 개짜리 여기 있었네요. 알아서 하시고. 그럼 지금 이렇게 좀 좌표가 나와 있죠? 빨간색, 파란색, 좌표 뜻하는 거거든요? 이건 퍼펜드 큘러로 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건 수직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선이 나오겠죠? 근데 결국엔 뭐죠? 수직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예. 네. 그죠? 요거랑 똑같잖아요, 요거랑. 이건 점이 그려졌잖아요. 근데 보이죠, 이 화면. 예. 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지만 결국 위에서 본 거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보세요. 요거 보이시죠? 빨간색, 녹색. 얘네들은 다 똑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엘리프스로 넘어가면 얘도 마찬가지죠. 다볼 필요 없죠. 얘는 사각형을 그리면서 그린다는 거죠. 그렇죠. 얘는 뭐죠? 커브가 필요하대요. 그죠? 그럼 커브만 주면 돼요, 이렇게. 그죠? 나오죠? 이 엘리프스의 수직으로 그려지는 거. 다시 볼게요,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수직으로.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거, 지금 이거 다 이거 해결됐죠? 얘도 해결됐고, 얘도 해결됐죠? 그 다음에, 뭐 있죠? 렉탱글도 뭐볼 필요 없죠? 얘는 뭐죠? 뭘 뜻하는 거죠? 좌표 필요하죠? 수직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선 그려지지만 여기서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아크도 다 똑같죠? 보시면 돼요. 근데 아크는 그냥 뭐, 다른 기능이 하나 있으면은 이제 이런 기능이 하나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세미나 가서 이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커브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왜 프리폼이냐고 하면 말 그대로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제가 어나리시스를 하게 되면은, 자, 커브의 축값을 파악해 볼게요. 가보세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점에서 있는 그 커브의 축값은 요만한 라디우스로 그려야지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각경화 쭉 변하는 것들은요. 보이시죠? 이렇게. 예.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명령어들은 뭐냐면은, 이러면은 나중에 CNC나 이런 걸 깎기 힘들대요. 그래서 얘를 다 아크로 그려줘야 되는데 예전에 그래서 아크 3D 포인트로 3D 포인트 다 그려줬대요. 근데 여기 이런 기능이 생겼어요. 무슨 기능이 생겼냐면은 자 톨러런스 값 맞춰가지고 이제 그 아크로 잘라주는 거야. 아크로. 그럼 여기까지는 하나의 R 값을 갖고 있고 여기도 하나의 R 값. 톨러런스 값을 한번 높여보죠. 한10 정도까지 높여서 자 그다음에 엔터 쳤어요. 그러면 이제 아크가 얘가 아크겠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커브 축값 가가지고 안 변하죠? 탁 변하죠? 탁 변하고 탁 변하는 게 다양한 아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변하잖아요. 이만큼은 하나의 R값이라는 거예요. 프리폼은 계속 변했잖아요. 정말 자유로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양한 R값들 봐보세요. 여기는 거의 변하죠. 왜냐면 커브 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크도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그냥 바뀌고. 결국엔 이게 다 패널라이징 된 거예요. 이것도 그 R값에 R값이면 정확한 라디우스 값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아크도 어쨌든 끝나고. 폴리곤 똑같아요. 얘는 그냥, 보면 알아요, 그냥. 딱두 개로 만든다. 그죠? 별 같은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사이드를 뭐, 두로 바꾸면은, 그냥, 이 정도 만들면 톱니 바퀴 같은. 그래도 항상 보세요. 뭐, 라운드 커브. 이거 뭘까? 한번 해보세요. 사이드, 오케이, 가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항상, 대화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이드를 5로 주고, 그 다음에,
어라운드 커브. 어라운드 커브는 말 그대로 여기 커브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커브에 수직해가지고 탁 나오는 거죠. 어라운드 커브 작업봤어요, 이런 식으로. 탁, 50% 100%잖아요, 그죠? 예. 다 그, 아까 설명한 거로 좀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명확하게는 지울게요. 라인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건 있어요, 요건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커브는 아직 안 했는데, 커브 부분에 보면 뒤에 원이 하나 있죠. 혹은 원 그리드가 있죠.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메쉬를 뜻해요. 라인을 그리는데 어디다 그리냐면, 메쉬 위에다 그리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하기 위해서 메쉬가 필요하겠죠? 메쉬를 만들려면 서피스 하나 만들어야겠죠? 서피스 하나 만들었어요. 서피스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얘를 메쉬로 바꿀게요. 바꿨죠? 그렇죠? 메쉬가 있죠? 생겼죠? 그럼 얘를 클릭을 하고, 메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엄청 강한 기능이죠. 딱 달라붙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이거랑, 이거는 지금 그리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원에. 이건 매끈하잖아요. 매끈한 건 없을 듯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안만 해도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얘를 클릭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커브가 나오는 거죠.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판타스틱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막 주고 얘가 메쉬요. 메시요. 왜냐면은, 보면은 봐보세요. 이게 정확히 다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스플리트라면 자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봐보세요. 익스트루드 해볼게요.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익스트루드, 커브, 해가지고, 다시요.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지금 커브가 있고, 엑스커브 포인트. 그러니까 좀 응용하는 건데, 그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잘 보세요. 라인을 그리는데 그냥 라인이 아니라 여기 면에 수직한 라인 하나 그려요. 이렇게 그렸죠. 쉽게 그렸죠. 그다음에 이제 익스트루드를 하는 거예요.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건 서피스 부분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그냥, 아, 익스트루드 하면은, 여기 보면은, 어라운드 커브 있죠? 그러면은, 익스트루드 할 커브 선택하고, 커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라운드 커브 선택해주면, 요대로 이제, 안 되나? 아, 거꾸로 나갔네. 지금 이 커브 방향대로 쭉 됐죠? 근데 어쨌든 요 부분은 제가, 익스트루드 부분 나중에 설명해드리면, 좀, 뭐좀 디테일하게 다 짜맞춰서 하기가 지금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라인 부분 뭐다 끝나고, 이제 커브 부분만 조금 더 나가면은 라인은 끝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이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컨트롤 포인트로 만드는 거죠. 봐보세요.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찍는 부분은 말 그대로 참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뭐죠? 인터폴레이트 커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찍는 그 점에서 자동으로 막 어떻게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폴레이트 커브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필요해요. 잘 보세요. 제가, 자, 보세요. 인터폴레이트 커브가 필요한지를, 일단은, 프론트 뷰에서 제가 이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거 하나 만들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보내고, 얘는 좀 밑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를 가지고, 엔드 포인트 잡아서, 엔드에서, 뭐,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또, 엔드에서, 뭐, 요거, 바깥으로 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컨트롤 포인트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요번에는, 미디 이점을 잡아서, 미디 이점에서 하나 잡고, 이점 잡았어요. 됐죠? 이렇게 잡혀있죠? 내가 그냥 허공을 하나 찍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컨트롤 포인트, 이렇게 올리려고 됐죠. 네. 이럴 때 인터폴레이트 커브가 반드시 필요하죠. 인터폴레이트 커브를 찍었어요. 여기 미디에서, 여기 미디에서, 여기 미디. 그렇잖아요. 만약 이거 CP 커브로 하면 안 나와요. 미디에서. 왜냐면 참조하니까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또 올려서 맞추려면 정확히 못 맞추거든요. 왜냐면 컨트롤 포인트 그냥 텐션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죠? 텐션대로 따라오는 거지. 그게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럼 이제 이런 조건이 만들어졌으면은, 네트워크 서피스 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럼 여기다가, 네트워크 서피스를, 이런 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면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설계란 개념이 이런 거거든요. 얘를 갖고 와서 지금 리빌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리빌드를 시켜줘서 아 좀 복잡해요. 뭐 리빌드를 하면 좀 형태가 좀 왜곡이 되는데 나중에 좀 더 진도가 나가면은 그때가 알 수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다시 그 컨트롤 포인트를 눌러가지고 얘는 서피스잖아요. 서피스니까 컨트롤 포인트 활성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예를 들면 뭐 CP로 좀 이렇게 손을 받다 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좀 뭔가 하기 위해서 익스트랙트 와이어 프레임을 하던지 아니면 뭐 수치를 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익스트랙트 익스트랙트 아 뭐지 까먹어서 자 컨트롤 오브젝트에서 여기 보면 익스트랙트 보더 있죠. 보더 부분은 보더만 빠져나오는 거죠. 아니면 뭐 내가 여기서 섹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다 해가지고 이제 뭐 한 100 정도 해가지고 탁탁 어휴. 아 10 정도 해가지고 탁탁탁 잘라놓고 이제 얘로도 이제 또 다른 것도 매니퓰레이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얘를 가지고 또 로프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이런 형태도 나오겠죠. 여기서 또 다른 수정이 없게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만들어야 되죠. 그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뭐 여하튼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메쉬로 만 저기 넙스 위에 그려지는 거고 얘는 폴리 위에 그려지는 거고 이것도 보면은 이거 보시면 알죠. 네. 폴리라인에서 컨트롤 폴리라인을 바탕으로 한 컨트롤 포인트에서 컵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얘 컨트롤 포인트로 기인한 뭔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컨트롤 포인트 있는 부분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명령 같은 것도 옛날에 다이어그램 그릴 때 굉장히 재밌는 다이어그램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있으면은,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가운데까지 나오, 예제가 너무 안 좋았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다른 힘이 있다고 하면, 뭐, 얘랑 가운데 거, 얘랑 가운데 거. 그래서 가운데 걸 잡아주는 거니까 이런 거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스파이럴 같은 것도 만들고 있을까 스파이럴 이렇게 모이고 하는 거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애들 헬릭스 이런 거 이쪽 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턴을 뭐 한 8바퀴 정도 할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파이프란 명령어 있거든요. 파이프란 명령어 하면 밑에는 이만하고 위에는 이만하게 뭐 이런 똥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뭐 들어가면서 뭐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커브는 끝이에요. 커브 메소드는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한 강이에요. 한 강.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이노는 저 커브만 내가 만들고자 하는 형태의 커브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거만 어떤 형태든지 그 커브를 추출해 놓고 단순 커브가 아니라 여기에서 원하는 명령어 지원의 조건 그거죠. 지원을 네. 3D로 하시니까 금방 가능해요. 여기까지 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은 요거 갖고 한 시간이에요. 그럼 계속 그 만드는 커브를 거예요. 다시 편집하는 거예요. 네, 이걸 거군요?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CAD랑 겹치는 게 많은데 항상 얘기하지만 라이노는 뭘 고려해야 되냐면은 넙스 커브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명령어들이 많이 나오고 몇 개의 처음에 설명한 개념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커브 툴을 또 인텐시브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한 시간씩이거든요. 하루씩이에요. 서피스 하루 나가고 그 다음에 서피스 툴 하루 나가고 이거 하루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일단 여기까지 끌게요.